다시 하겠습니다. 페퍼로니와 소시지 피자. Well done.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볼게요. 왜냐면 더 이상 사고 싶은 게 없기 때문이죠. 이거 가이드? 가이드도 뭐 사고 싶긴 하지만 별로 뭐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까지 정말 빠르게 서둘러서 했습니다. 여기요. 이제 약간 여유를 갖고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고기 피자. 이상한 고기들은 말고요. 소시지랑 페퍼로니. 다른 고기는 없는데요. 모양은 여전히 이상했다. 정말 가지런한 모양으로 준다면 팁을 더 많이 줄까? 그 맛있는 양파 피자를 주실 수 있으세요? 페퍼로니랑 소시지도 부탁해요. 양파, 페퍼로니, 소시지. 약간 괜찮은데? 아닌가? 커다란 국자나 팔아라. 모양 이상하네. 여기요. 어? 와, 팁 8달러. 트러플 피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트러플 버섯. 어? 어디 갔어? 엉망인데? 여기요. 버세로니 피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버섯하고 페퍼로니요. 버세로니요? 버섯과 페퍼로니. 처음에 가지런히 놓았던 그때의 그 모양을 기억해봐.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토핑이 너무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데. 완벽한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따다다다다다. 그 매운 빵 좀 먹어봐야겠어요. 페퍼로니랑 피망이 올려진 거. 페피 하나요. 여기는 뭔가 잘 된다? 아닌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하니까 옆으로 넘어가서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 아니면 요거를 먼저 놓아볼까? 중간 거를? 어어 뭐야 이거. 어째 모양이 굉장히 이상한걸?
어? 확 그냥 소스는 기분이라고요, 손님. 버섯 피자 두 개 자르지 마세요. 버피 둘이요. 오히려 헷갈리는데요. 헷갈리네. 자르지 말라고 하셨고, 뭐 웰던 그런 건 아니죠? 네. 피자 박스도 지금 저게 이게 마음에 들어요. 베지 피자 하나요. 파인애플 피망 바질은 넣지 마세요. 피망 뺀 베지 피자. 어이쿠. 자, 피망만 빠지면 됩니다. 매번 요렇게만 만들어지면 좋겠다. 토핑 딱 가운데에 똣. 여기요. 예? 예? 저기 그게 무슨 소리? 이 사람들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무서워. 저 사람 나한테 복수하러 오는 거 아니야? 왜 그러세요? 무섭게. 소스 없이 소시지. 6시. 올리브 피자 두 개요. 어차피 뭐 구워지는 거는 금방 구워지니까. 빠르죠? 아, 올리브만 올리니까 되게 이상하다. 맛은 올리브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아이고 이거 무슨 모양이야? 사람들은 항상 페퍼로니 좋아하죠. 전 올리브가 좋아요. 올리브 피자 웰던. 원래 이 게임을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뭔가 2장이 시작이 궁금해서 그것까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가짐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토마토 비슷한 걸 올린 피자 두 개. 가지. 치즈 피자 두 개에 가지 올려 주세요. 자르지 마세요. 치즈 피자 둘. 가지 피자죠. 네.
자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어떤 뭐 특정 아이템이 없다거나 뭐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런 게 있던데 혹시 모바일과 스팀판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뭔가 그거 말고는 크게 다를 이유가 없을 텐데 왜 다를까, 아이구야 싶더라고요. 버섯 좋아하거든요. 버섯 피자 부탁드릴게요. 피자를 자르지 마세요. 웰던으로. 버섯 피자 웰던. 자르지 마셈. 마지막 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여기요. 넵. 버섯 반, 페퍼로니와 소시지 반. 버섯 반, 페퍼로니, 소시지 반으로 잘라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좋았어. 호. 뭐. 바라는 거 없는데요. 글쎄. 도도 아케이드, 거미 아케이드. 박스를 바꿔볼까? 베어 박스, 골드 박스. 베어가 왜 이렇게 흐리멍텅한 걸까? 조금 더 인쇄가 진하면 좋을 텐데. 이것도 좀 괜찮은데? 별 박스? 레인보우 박스. 무지개 떡 같다. 옐로우나 골드나 사람들 별로 차이를 못 느낄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빛난다는 거, 그 정도? 해보자. 어, 와, 오랜만이다. 야, 반갑다. 아, 그래, 잘 되고? 장사는 좀 어때? 내 가게 안에는 아직도 비가 내린다. 올리브와 양파가 비처럼 내려. 올리브와 양파의 이응 축제니까. 하하. 이응 축제? 페퍼로니 반, 버섯 반, 치즈 없이 반으로 웰던. 근데 뭔가 천천히 하나 느리게 하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미미옴. 웰던이요. 반으로 잘라주세요. 페퍼로니에 치즈 없이요. 제 차에 구미 타고 있어요. 양파 피자를 사가야 될것 같아요. 양파는 양파만 들어가 있을 때 제일 뭔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얹어 주시고.
가장자리엔 소스가 묻지 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맛있어요. 어서 빵 페퍼로니와 소시지 반으로 피자 주문할 수 있을까요? 반으로 잘라주세요. 버섯 빵, 페퍼로니, 소시지 절반으로 잘라드립니다. 여기용 한 번씩 저걸 확인해줘야 돼. 올리브 피자 두 개요. 치즈는 많이 얹어주시고 올리브도 가운데는 두 개씩. 좋았어. 아이고 모양이 점점 이상해진다. 어휴 심각한데? 빨리 줍시다. 빨리 주면 괜찮을 거예요. 완전 날라다니는데? 과연? 죄송합니다. 아, 급하게 하지 않을게요. 천천히 좀 해보자. 퍼플 토마토 비슷한 걸 올린 피자 두 개. 가지 치즈 피자, 가지 피자 두 개. 자르지 말고. 근데 서두르는 이유가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인 것도 있지만 저 내려가는 행복도 때문에. 그래서 뭔가 눈치가 보여.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한 판을 잘라버렸어요. 쏘리. 슈프림 피자. 하, 슈프림 피자. 제일 힘든 거. 자, 에임 연습 갑니다. 좀 위치는 좀 이상해도 어? 빠지면 안 된다고요. 3, 3, 3, 3. 별다른 말이 없었으니까 잘라주시고. 여기요. 완벽해요. 와. 대파 피자. 양파 피자요. 대파랑 양파랑 완전 다른데? 대파 피자는 진짜 맛없겠는데? 저도 솔직히 파의 맛을 즐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파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쟨 파도 좋아합니다. 잘 먹어요. 양파는 엄청 좋아해요. 예전에도 좋아하긴 했는데 더더 좋아졌어요. 고기 반, 돼지 반. 고기 반, 돼지 반. 치즈가 없는 게 기본 맞죠? 와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네. 어 근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긴 하다. 약간 채소는 채소만의 그 고유한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고기는 또 고기의 맛만.
따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 맛이 너무 섞이지 않아서 좋을 듯? 아, 죄송합니다. 아, 맞아. 고기엔 올려도 되지. 돼지 피자요. 아! 자,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식당에서는 맞아. 고객님이 아니지. 그냥 손님이지. 자, 돼지 피자 나갑니다. 맞네. 고기에는 치즈를 얹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발라놓고 대기. 주문하신 돼지 피자 나왔습니다. 올리브 양파 피자. 버섯. 올리브 양파 버섯. 이제 뭐 모양은 어찌돼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님 말고. 6시. 저번처럼 또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 여기요. 가지가지한 피자 웰던. 재료가 없으면은 그냥 보내는 건가? 가지가 좀. 어어, 다 써버렸다. 마지막 가지 피자입니다. 특별히 가지 두 개를 추가로 올려드렸고요. 6시 반. 피자 두 개요. 버섯 하나, 양파 하나. 알겠습니다. 양파가 제일 허전해. 뭐 다른 요구사항은 없으셨죠?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집에 가서 잘라 드시길. 여기요. 근데 진짜 황당하겠다. 피자를 안 잘라주면은. 소시지 프로 블루니 하나요. 페퍼로니요. 아니 피자를 안 잘라주는 집이 어딨어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겠지. 이때 여러분들은 피자 가게에 전화를 한다 안 한다. 보통 그래도 보통은 주문으로 많이 먹잖아요. 만약에 피자를 시켰는데 안 잘라줘서 왔다. 저는 전화는 안 합니다. 올리브 피자. 근데 때로는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좀 부럽기는 해요. 네. 부럽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 만약에 진짜 토핑 없이 만약에 피자가 왔다.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전화를 하겠지. 근데 안 잘라져서 온 거? 그거는 조금 애매한데. 전화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잘라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쳐서 드시려고 하나? 쌈싸 먹듯이? 죄송해요. 모양이 다르네요. 마지막 손님. 돼지 피자. 아, 잘 됐다. 우, 잘 됐어. 뭐 돈 잘만 버네. 이렇게 된 거? 그 제일 좋은 박스로 주세요. 골드 박스. 뭐 금이라도 조금 입혀져 있는 건가? 왜 저렇게 비싸지? 와! 곰이다, 곰! 저기요, 제가 곧 도울게요. 진짜로 곧 도울게요. 제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리즐리 같아, 그리즐리. 어? 그냥 가셨네? 피망피자 하나 소스 없이. 뭘 도와준다는 걸까? 기대가 되는걸? 보자. 아, 오. 어우, 여기요. 박스에 좀 신경 써봤는데 어떤가요? 에? 피망 피자 하나요 같지 않나요? 아님 말고 피망 피자 하나요. 저렇게 나오시겠다? 이제는 뭐 그냥 저런 식으로 주문을 하시겠다? 알았습니다. 자, 여기요. 아님 말고요. 오, 10점 만점에 10점. 페퍼로니 반, 버섯 반. 저 앞에 곰들이 알바생들인가? 버스 타고 소시지가 파티하러 갔는데 치즈는 초대가 안 되었다. 치즈 끼워주면 안 되나? 불쌍한 치즈. 올리브 페퍼로니 피자. 근데 진짜 이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오뚜기 피자를 사 먹었고 그냥 피자도 한번 시켜 먹었어요.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나중에 더 발전해서 게임할 때 이 냄새까지 맡을 수 있게 된다면, 아니 그러면 진짜 그게 게임이 아니라 약간 고문 아닐까? 너무 힘들 것 같아. 냄새까지 나면. 킁킁. 치즈빵 반에 다른 반은 그냥 빵. 그냥 빵이요. 그럼 소스는요? 아니 어떡하라는겨? 자, 이건가? 이걸까? 그냥 빵. 아니면은 여기에 반만 소스? 치즈 빵인데? 이거겠다. 이거 한번 해보자. 그냥 반은 빵이요. 과연? 아! 맞췄나봐. 다행이야. 치즈 피자 하나요. 반은 소스 빼고 웰던.
여기 있습니다. 한 피자에 페퍼로니 치즈, 소시지. 이거 똑같은 소리고요. 패치소 맞죠? 패치소. 바삭바삭하게. 아, 잠깐만. 아, 취소 못 하나? 어, 잘랐는데 구울 수 있네. 이건 좋네. 잘랐지만 구울 수가 있다. 오케이. 페퍼로니, 양파, 올리브. 약간 소스를 덜 바르고 있긴 한데 저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여기요. 페퍼로니 양파 피자 두 개 웰던. 자르는 건 별말 없었고. 정말 며칠까지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하게 되네. 일장이 대체 며칠까지요? 그리고 우리 그 제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뭘 준대요. 아, 돕는다고 했나? 뭘 준다고 했나? 여튼 그거를 손꼽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희망 되게 많다. 반 버섯 반. 호호. 아. 죄송해요. 이전 양파 주문이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하, 이거 양파가 하나 올라가긴 했는데 누군가 페퍼로니 피자를 시킨다면 저걸 한번 줘볼까? 여기요. 제발 페퍼로니! 페퍼로니! 아! 베지 피자! 베지 피자 갑니다.
비타민이 부족해서 베지 피자? 아주 배우신 분인데 여러분들도 좀 비타민이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피자를 드시는 게 아주 영양가가 많거든요. 여기 베지 피자요. 제발 페퍼로니, 페퍼, 어? 아, 근데 버섯, 소시지, 페퍼로니, 치즈, 양파는 안 들어가 있어. 양파가 약간 끼얹어 있어져가지고 저기에. 자르지 마세요. 여기요. 아, 베지 피자 되게 팔리네. 소스를 정성스럽게 발라줍니다. 토핑이 뒤죽박죽이라고요? 괜찮아요. 그래, 대충 이렇게 푸짐하게 그냥 올려보자. 분 주문을 되게 깔끔하게 하셨네. 제가 묻고 싶어요. 네, 어떤 분은 베지 피자 그냥 치즈 없이인데 어떤 분은 치즈가 있어야 된대. 어! 하나야만 양파를! 오케이! 어, 손님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페퍼로니 피자 두 개인데 하나의 양파를 좀 드실 줄 아시는 분이네. 좋았어. 아, 특별히 서비스로 페퍼로니. 아유. 뭐 다른 뭐 요청은 없으시죠? 네. 어, 마지막 주문 완벽했다. 하, 힘들어. 오븐 수리. 이제 뭐 제가 할 만한 건 벽? 어, 핑크 줄무늬 이걸로 해볼까? 어, 피자 뉴스 네트워크. 오늘은 따뜻하고 하늘이 참 맑네요. 이응 축제에 참여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와일드한 버섯 축제가 끝난 다음 버섯 더미 아래서 한 현지인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동물원에서 곰들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먹다 남은 피자 크러스트들만 남아있을 뿐 경찰 쪽에서는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앞집에서 봤던 그 곰들이 탈출한 곰들이었다. 아이, 식물에 물 줘야 되는데. 페퍼로니 양파 반. 페퍼로니 양파 올리브. 간다. 축제 때는 부금이 달라. 조금 더 비장해진달까? 뭔가 내 피자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 더 올라간달까? 여기 있습니다. 가지, 가지. 가지. 아이, 가지 물 좀 주자. 이응 콤보. 올리브랑 양파요. 되게 친절하시네, 저분은.
친절하시면 토핑 더 얹어드림. 마침 모양도 동그라미라서 이해하기 빨라. 이응 피자. 제발. 식물. 아, 됐다. 버섯 소시지 페퍼로니 치즈. 설마 저거 한 개라도 덜 올라가면은 너무 덜 올라갔잖아요. 이러는 건가? 자, 주문하신 피자 나왔습니다. 오케이, 가지 수확. 저기요, 페퍼로니 하나요. 반패 반치. 버섯 피자들이요. 저거 삼버섯인가 설마? 맞는 것 같아. 액수가 그랬어. 이거 타는 거 아니야? 저기 오래 있으면 타는 거 아닌가요? 야, 장사 잘 된다. 됐어, 아무렇게나 잘라. 예. 핑크랑 파랑 조합 예쁘다. 치즈하지 않은 페비오. 못 알아듣겠어요. 페퍼로니 치즈 없이요. 자르지 말고 웰던. 여기요, 치즈하지 않은 팸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소스가 없는 소시지. 치즈는 얹으시겠지? 완벽해요. 와, 버세로니 피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버섯과 페퍼로니이다. 이제 저런 주문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 올리브? 그냥 평범한 올리브 맞겠지? 굿.
수고하시네요. 맞아. 양파랑 소시지 두 개 다 올린 피자 하나 웰던. 양파랑 소시지. 잘 된다. 잘하고 있어. 소스만 뿌린 피자. 한쪽 페퍼로니. 피자가 너무 맛있어요. 피자는 맛있어. 뭐든 올려 먹으면 다 맛있어. 어울리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아. 피자 토핑으로 안 어울리는 게 있을까? 뭐 굳이 말하자면 달달한 종류겠죠? 초콜릿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거 중에서 좀 약간 별론 거? 없는 거 같은데? 다 어울려. 올리버 양 웰던. 버섯 올리브 양파. 아 세상에. 이게 저 메뉴였다니. 웰던입니다. 헐 대박. 치즈 피자 두 개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제대로 된 주문이지? 이게 보통의 주문이지. 치즈를 좀 더 얹어드릴 걸 그랬네. 페퍼로니랑 소시지 피자 하나요. 많이 드세요. 아니면 약간 그런 쪽으로 밀고 가면 돼. 토핑에 그 정갈함은 떨어지지만 토핑이 그냥 많은 거야. 버섯반, 페퍼로니와 소시지. 아예 그런 컨셉으로 장사를 하는 거야. 양파랑 페퍼로니. 아 불안해. 치즈 주문 안 했는데요. 이럴까봐 불안해.
8시다. 좋았어. 다 마음에 든대. 페퍼로니 피자에 반은 올리브. 잘가요. 아마도 마지막 손님 채식주의자예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버섯만 빼고 이렇게 해보자. 과연 치즈를 넣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어때? 어때? 앗! 올리브 주문 안 했대.